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장군의 소리 팬 여러분. 심동구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예,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계십니까?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 뭐 정지 먹었다면서요? 또 2주간 정지 먹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의학 박사를 따시고 한국에서 지금 현업의 의사로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 방송을 하신 게 있어요, 강의를. 그 강의를 저희가 이제 게재를 했는데, 부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했다 해가지고, 2주간 경고를 때린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의학 박사가 박사 논문에 따라가지고, 그 해외 논문들 소개하면서 강의를 한 건데, 그걸 언제부터 유튜브가, 의료진의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가타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는지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저희가 6개월 안에 3번 경고를 맞으면은, 이게 사이트가 닫힌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네. 2번 경고를 맞아가지고, 이상한 코로나 이야기만 하면은 다 경고를 때리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한미 역사문화연구원이라고, 그 비상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세컨드 채널. 그냥 글로벌 디펜스 주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에 언론 탄압이 그게 다라고 있습니다. 네. 어수선한 어수선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참 이 바른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월성 1호 그 1호기 원전 그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어요. 예. 하니까는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게 11월 6일자 기사인데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비판했고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금도를 넘어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개입해서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으면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에도 약간 흠이 있다고 하니 이것은 수사해도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것이고 그 의도는 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탈원전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이제 그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보니까는 444건의 문서가 누락이 되고, 뭔가를 숨긴 듯한 그런 게 있고 하니까는 이제 조사를 들어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그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까지 증지시키고, 오늘 그 가처분 신청, 그 원료이죠, 원료. 행정 부분에서 심사를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징계 청구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막겠다는 방패를 막을 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울산 지방 시장 시장 선거 선거에 대통령 측근 13명이 지금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 조작부터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은 이미 해가지고 드루킹 지금 구속돼 있고 김경수 경남 도지사도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가지고 불구속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래. 그럼 그것뿐만 아니고 라임 오토머스 펀드 사기 사건, 대형 펀드, 초대형 펀드 사기 사건, 이게 전부 청와대하고 다 핵심 실세들하고 관계되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루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전 이게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엄청나게 정권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거죠. 감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 하다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주 소신껏, 그걸 감사를 종결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에서 당연히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전지검에서
그 배당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그 완전히 칼끝이 저 그 감사 보고서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행된 그 이름 몇 분 나왔대요. 예. 예.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예. 산업부 장관은 그 실무자들한테 말이야 검토 보고서 하는데 그 입맛에 안 맞게 보고서가 하니까 그게 탈원전 답을 정해놓고, 예. 그 보고서를 그 맞춰 써야 되는데, 예. 아니 그 너 죽을래 이런 얘기까지 했다. 예, 밑에 과장이 원전 산업 정책 과장이 뭐 월성 원전 1호기는 조기 폐쇄하되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연구 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2년 6개월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 제일 문제는, 예. 이 감사원에서 산업자원부를, 예. 압수수색을 감사를 하는 과정에 발견된 게, 예. 말씀하셨다시피 원전 그 관련 그 문건이, 예. 444건이, 예. 삭제됐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언론에 다 보도 됐잖아요. 예, 그죠. 예. 그 증거인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증거인멸한 거죠. 예. 그런데 그저께 보도에 의하면은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예. 파일이 그 안에 1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북한의 원 이게 새로운 사실이 원전을 건설해 주기로 뭐 합의한.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이식행이에요. 왜냐면은, 예. 북한의 원전에서 노는 그 부산불이 그, 플루토늄, 예. 플루토늄 노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가지고 원자력, 그, 저, 핵무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원전을 식기를 지어준다는 것은, 식기가 아니고, 그,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예. 북한의 핵연료를 공급하겠다는, 예.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적행이죠. 그러니까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얼마나, 예. 지금, 남북 정상 간에 정상회담도 막 해가지고 그걸 막 그냥 거짓 그 비핵화 쇼를 했잖아요. 예, 예.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재미를 많이 봤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또 김정은하고 말이 세부인식이나 회담을 하고, 예, 예, 예. 오로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그거였단 말이에요. 예, 예, 예. 핵심은, 예. 북한이 그걸 저 속이고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원전까지 지어준다? 예, 예. 이거는 그 비핵화 정책하고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예, 예. 있을 수 없는 거래요. 그리고, 예, 예. 대신에 대한민국의 원전은 탈원전을 해가지고, 예. 멀쩡한 것도 폐기시키고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그 저 플루토늄, 예, 예.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사시에, 예. 도저히 북한 핵 폐기가 안 될 경우에 우리도 나중에는 핵 무장까지 할 수 있다는 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 능력 자체를 우리 스스로 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성 원전을 지금 그 폐쇄를 하는데 그 전문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월성 원전에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4,5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예. 분량의, 예. 그 플루토늄이 쌓여 있다. 그게 2016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만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쌓여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핵무기 만드는 건 뭐 6개월이면 된다. 그게 2016년도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럼 최근 같으면 더 빨라져 가지고 뭐 불과 한 3, 4개월 뭐 몇 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이 그 각종 미사일을 갖다가 뭐 탄도 미사일도 그렇고 뭐 저기 뭐 크루즈 미사일도 그렇고 미사일을 뭐 한 2000발 이상을 지금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의 기술로 그 탄도만 갈아 끼우면 순식간에 그 핵무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잠수함 발사 그 탄도 미사일 탄도 미사일 SLBM을 만들 수 있는 도산 안창호급 1번, 2번 함이 지금 나왔고 지금 3번 함 만들고 있고 그러면은 유사시에는 수중에서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이 발사가 될 수 있으면 이거는 북한이나 중국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술을 우리가 만들질 않아서 그렇지 다 보유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리는 안 해서 그렇지 집에 파도 있고 무도 있고 뭐 당근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요리할 재료는 다 있는데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 재료를 다 갖다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바보 같은 짓이죠. 그 상당히 이거는 뭐 이적행위고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런 게 밝혀질까 봐 싶어가지고 민주당 뭐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검찰에 비난하고 뭐 그러는데 아니 수사를 하면 되지. 그리고 삭제는 왜 합니까? 삭제를.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네. 법무부 저 추미애가, 예. 저 검찰총장에 지금까지 정지시키고 말이죠. 예, 예. 이 뭐 그 그다음에 그 징계 청구까지 한 그 주요인이, 예.
그 원전 수사예요. 아, 원전 수사. 예, 원전 수사 요거 기하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예. 최악수를 뚫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이게 민감한 문제야. 이게 문재인 정권의 그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한국에서 원전 기술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북한이 지금 탄도미사일을 소형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소형화될 수가 있겠죠. 한국 기술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러면은 그 핵무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을 때린다고 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가만두겠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가만두겠습니까? 한국에 투자된 자금을 다 빼버리면 부동산 폭락하고 기업들 문 닫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 아, 그런데 지금 문제는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제동님. 네. 중국이 그 뭡니까? 중국이 태양광 발전을 계속 지었지 않습니까? 태양광 네. 발전소. 태양광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원전을 지금 기술을 기술 독립을 했대요. 그 원전 기술을 100% 독립해 가지고 자국산 그 원전을 지금 짓기로 했답니다. 근데 중국은 계속 원전을 짓는데 한국은 탄원전 한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해안가에다가 지금 원전을 계속 짓습니다. 그 우리나라 서해안이죠.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방사능이 다 한국으로 온다고. 그러니까는 이 방사능이 무서워서 뭐 판도라 영화 재난 영화 한 프로 보고 방사능 오염 때문에 뭐 탈원전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중국이 사고 나면 한국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데 뭐 그 방사능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취소하고 그 원전 부진에 있는데 다 취소하고 7천억이 투입된 사용 후 해결료 뭐 이 R&D 뭐 이런 기술도 다 그냥 종료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한대. 그러니까 탄소를 대폭 감축시킨다고 하는데 아니 원전 없이 탄소를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원전 없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문제가 뭐냐면요. 태양광 패널은 밤에는 태양광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안 되고, 눈이 오면 안 되고, 태풍 불면 안 되고, 그렇죠. 날씨가 흐리면 안 되고, 그리고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게 확 또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바람이 안 불면은 또 적게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이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가 않고 전기가 이제 불안전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주 초정밀 산업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가 할 수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압이 일정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압이 이게 불안정하게 들어오면은 이게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초정밀 산업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방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 대한민국 산업을 다 죽이고 한국의 핵무장 능력도 제거하면서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면서 한국의 핵기술을 이전하고 그, 또, 중국은 또, 원자력 발전소 다 짓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그, 태양광 발전을 포기하고, 그런데 그, 지금 중국에서 남아도는 태양광, 그 발전, 그 패널들은, 태양광 패널들은 한국에 또 다 갖다 전국에 까니까는, 한국의 태양광 발전하는 업체들 다 죽어버린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정권이, 문재인 예.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가 우리가 뭐, 국민들이 그냥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북한 눈치 보다가도 유엔 인권 결의안에도 계속 무리만 빠지고 말이죠. 예, 예. 그러면 뭐 그냥 그 북한의 그 푸주기를 못해가지고 예. 대북 제재 때문에 예. 하고 싶은데 또 대북 제재에 거기 걸려가지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북한에다가 또 소토킹 하듯이 예, 예. 예? 북한은 뭐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데 예. 뭐 남북 도로 철도 연결을 작업을 한다 뭐 한다 개성공단이다 뭐 그 금강산 관광 재개 뭐 계속 뭐 종전에 서는 뭐 등등 예, 예. 북한이 원할 거라고 생각 착각을 하고 예, 예. 계속 북한에다가 촛발을 던지고 있는데 예.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게 저 원전 수사 과정에 예. 이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튀어나온 거예요. 예, 예. 그게 이 정권이 지금 엄청 그 뜨거운 감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예, 예. 그게 또 그 수사하니까 그 대통령까지 그 예, 예.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막 그 검찰을 갖다가 그거를 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예. 검찰총장까지 지금 그 저 직무를 정지시키고 말이죠. 이런 무리수를 뜨는데 예. 예. 이 정권이 말이죠.
해대도 너무한 게, 아니, 지난 11월 23일 날 연평도 폭격 도발 10주기인데, 명식이. 예. 대통령이 당연히 거기 가야죠. 예.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북한이 폭격 도발을 했는데. 예. 휴가를 갔습니다. 기념식을 가야 되는데. 추도식은 안 가고 휴가를 예. 또 하필 예. 그날. 추도식은 안 가고 휴가를 갔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대통령의, 예. 왜 있느냐 나는 모르겠어요. 예. 대통령이 제 친구가 자기 영토에 북한이 포기를 수백 번을 한 그날에 예. 왜 그 추도식에 가고 휴가를 가느냐 이거야. 아, 그리고 그날 11월 23일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뭘 발표했냐면 북한 뭐, 평양에다가 뭐 저기 뭐 연락사무소 짓겠다고. 그렇죠. 아니 그 엊그제 폭파시킨 거 아닙니까? 폭파시켰는데 뭘 또 그러고 뭐 경제협력하자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참 그 참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근데 11월 그 2010년 11월 23일 날 그 왜 예. 연평도 폭격을 한 줄 아십니까? 11월 23일 날 맞춰가지고 그 그날 그 신의 죽음 확신 그건날 예. 날이라고 그 1945년 예. 11월 23일 날이 신의 죽음 반공 학생 의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민위원회가 소련군을 환영하고 북한 공산당을 환영하는 뭐 그런 행사를 벌이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두벅두벅 나와가지고 야 소련 물러가라 이 공산주의자들 이 학생 사람들 학살하고 이게 뭐냐고 항의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야크기를 동원하고 그 탱크를 동원하고 기관총을 쏴가지고 그때 중학생들이 한 3,500여 명이 다 들고 올랐다는 거예요. 그 신의주에 있던 중학생들이 그게 1945년이죠. 45년입니다. 45년. 그러니까 북한 정부 수립되기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평양, 함흥 등등 그 북한 전역에서 반공산주의, 반소련 운동이 확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관서 지역, 관북 지역에 있었던 그 청년들이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만든 게 그게 서북 청년단이고, 남한에서 남도당 뭐 공산주의 세력을 다 그냥 그 사람들의 테러 시도를 자기들은 당해봤으니까, 북한에서. 다 무력으로 때려잡은, 잡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지금 서북 청년단을 학교에서는 뭐 깡패다 이래 가르치는데 깡패가 아니고 이 서북 청년단들이 나중에 우리가 백골이 되어서도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겠다 해가지고 그 군에 대거 투신해가지고 들어가서 만든 게 그게 백골 부대입니다. 그 백골 부대가 38선을 통과한 195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국군의 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군의 날을 뭐 이런 저런 핑계로 땡겨서 하든 뭐 밤에 하든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있고 11월 23일에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11월 23일에 맞춰가지고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 폭격을 때린 거예요. 그러고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휴가를 가버리고 지금 흐름이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뭐 최근에 또 보도에 의하면은 적경 지역에 예. 육군이 그 도입한 CCTV에 예. 중국 그 저 예. 화웨이 예. 화웨이 그 화웨이 아시죠? 예, 예, 예. 그 통신 정보 업체잖아요. 예, 예. 그 중국 그 저 공산당 그다음에 중국군이 그 직접 그 통제한다면서요? 예, 예. 거기에 그 백도어가 설치돼가지고 해킹 그 그게 가능성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유출된 건 없다. 뭐 이렇게 국방부에서는 얘기하는 모양인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저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하고 거래를 중단시켰잖아요. 한국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걸 근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 특정 지역 CCTV 215대로 도입을 했는데 그게 부품이 중국 하웨이산 그 중국제 그 부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는 걸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군이 그렇게 허술하냐? 저도 그 군에 오래 있었지만은 방산물자를 그 도입하면서 그렇게 검증을 안 하고 그렇게 위험하게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군에서 의도적으로 그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미국에서 한국의 정부 또 한미연합사를 통해가지고 군에다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이해가 진짜 참 이게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참 믿을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그저께는 그 국가정보원 있잖아요. 예.
대공수사 기능 자체를 폐지하는 국정법 개정안을 또 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버렸어요. 예. 그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없으면 국정원이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 뭐합니까, 국정원? 주 기능이 대공수사잖아요. 예. 왜? 국내 자민판, 북한 그 공작원, 간첩 잡아내는 기능이 제일 첫째예요. 근데 그 기능을 없애고 또 경찰에 이관하면 또 경찰에 이관받은 경찰은 그거를 그 대공수사 그 막강한 저 물론 부분적으로 경찰이 그 대공수사 기능이 있었지만은 국정원이 완전히 그 기능을 다 이관받으면은 더 늘려야 되는데 그 기능이 주로 보안 부서에서 했거든. 보안 또 보안 부서는 축소하고 있어요. 아니 그 폐지한다는 거 아니야 폐지 경찰에. 그러면 이거 저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간첩 잡았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지하철에 가면 뭐 간첩 신고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국정원 그 전부 미선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예 그 기능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국정원을 해체하겠다는 말을 못 하는 그러면 국민들 들고 올라니까 아 이거를 경찰에 넘기겠다 해놓고 실제로 경찰에서 그 담당하는 보안 수사 부서는 폐지시켜버려 그러면 국정원이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저기 뭡니까 한국 핵기술 넘기고 이런 짓거리 하려고 하다가 이 걸리니까는 그 검찰도 지금 검찰총장도 날려버리겠다 국정원도 날리겠다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을 없애겠죠. 그렇죠. 또 예, 뭐 그 수준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부터 저 문재인 그다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 저 보안법 그 폐기하려고 그 엄청 그 추진을 했었잖아요. 워낙 반발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묻히는데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로 가는 거죠. 그것도 그거 지금 아까 CCTV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우리 병사들 우리 LG U 플러스라는 거기가 지금 5G 장비를 저기 화웨이 거 장비를 쓴다고 지금 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병사들이 쓰는 핸드폰 중에도 그 LG U 플러스 그 제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화웨이 장비가 뭐 저기 서울 지하철에도 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좀 전체적으로 이 그 대한민국 보안 왜냐면 백도어를 심어버리면요 열차를 전복시켜버릴 수가 있다고 원격으로 해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좀 재검사를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정파적으로는 적하고 보면 아주 명확해. 그렇잖아요. 자기들 패는 막 제가 있어도 막 계속 방어하고 감추고 뭐 그게 수사하고 하면 막 검찰까지 막 그냥 인사를 해서라도 막 못하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파적인 적합 부분은 아주 명확한데 국가적으로 적합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주적 그것도 없애버리고 예를 들면 중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두만강까지 다 진출을 했잖아요. 전후의 통일 기회를 맞았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못했잖아요. 30만 명이 밀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중공군이 해가지고 그 1950년 10월 19일 날 압록강을 30만 명이 도하를 했거든. 그렇죠. 그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10월 25일 첫 그 전투가 있어가지고 중공군이 대승을 했대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이제, 한미 원조 전쟁 기념일을 막, 그 자기들 축하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10월 26일 날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왔어요. 2월 3일인가 있었는데, 완전히 뭐, 당정청 그냥 휘젓고 다녔어. 자기가 뭐냐. 황제처럼. 황제 칙사. 칙사처럼. 아니, 문재인 대통령까지 말이야. 자리에 안내하는 게 또, 비서가 안내하듯이 말이죠. 그, 막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그, 강경화 외교장관은 25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왕위가. 의도적은 늦게 출발했죠. 아니, 그러니까 중공이, 그, 저, 장진우 전투가 미국 전사상 최대로 그, 비참한 그 전투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저, 미군이 한 4만 명 이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미 해병 1사단은 4천 명이 거의 전사의 뭐 동사. 7,500명이. 그냥 중부상을 입고, 이제 철수해가지고, 이제 흥남 철수까지 이어졌잖아요.
근데 정말 악정고토를 했는데 그게 중공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막 생겼단 말이야. 우리 한국군도 뭐 엄청나게 죽었어요. 137,899명이 죽었대요. 예. 그 장진호 전투에서 예. 그렇게 피해를 많이 주는 그 중공군. 예. 네, 지금 그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왔는데 예. 그 싹 다 까먹고 말이죠. 한 예. 따져야지. 당신들 그때 한 거 좀 그 사과라도 해라. 뭐 이런 말을 못 하더라도 그렇게 예. 저 자세로 국민 자존심 있는데 예.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반일 감정은 100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그런 난리를 치는데 저기 뭐야 중공군이 쳐들어온 거는 그거는 70년 전입니다. 70년 전. 그런데 막 다 네. 좋은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북한에 어떻게 예. 핵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원전을 예. 건설해 줄 것으로 주려고 생각했느냐 이거야. 예. 그리고 이게 검찰에 수사를 하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예. 그런 해당 파일을 16개를 다 삭제를 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가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건 굉장히 이거 저 국민들한테 이게 그 실상이 이게 공개가 됐을 때 그 파장을 자기들 걱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저 도둑놈 재발 지린 거죠. 그런데 예.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저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예. 이거 다 저 밝혀내야 됩니다. 밝혀내 가지고 이거 지기고 화를 막론하고 예. 이거는 저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예. 확실하게 이걸 짚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산자부 장관부터 이 파일 삭제에 그 가담했던 공무원들은 전부 다 여적죄로 이거는 다 일단 형사고발을 해놔야 됩니다. 예. 그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부터 예, 예. 지금 그 체포해야 돼요. 일단 구속해가지고 예, 예. 수사해야 돼요. 구속 증거인멸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담당 그때 국장 과장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증거인멸을 바로 놓잖아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데 그거를 검찰에서 됩니다. 수사를 할 하니까 예. 지금 검찰총장을 갖다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이요, 예. 정말 간이 배밖에 나온 거예요. 예, 예. 예? 자, 아무튼간에 감추어진 것은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예. 영원한 비밀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발 좀 근데 너무 이 문재인 정권이 요단강을 너무 심하게 건너가지고. 네, 그런 게 너무 거짓말 많이 하고 네. 위선적이고, 예. 또 이중적이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국민들이 학습을 3년 예. 반 이상 해가지고, 예. 속속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막 다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 정치 그 집단 자체가 성격이 예. 속성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직행위를 하면 안 되죠. 예. 국가 이익에 반하는 적국의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원전까지 북한이 건설을 하겠다고 한 계획이 예. 당긴 파일을 삭제했다는 거는 예. 그 사실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밝혀지면 큰일이거든. 자기 정권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막 그걸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은 하여튼 이 비밀을,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과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앞으로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대세와 반대세,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대세와 반대세.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개새가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역사문화연구원 구독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